범어사 말사인 해은사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호황호 기령의 모습을 담은 탱화와 호황호의 영정이 소중히 모셔져 있다. 김해 영산인 신어산 자락.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 중 하나로 가야 불교의 성지로 불리는 은하사. 이곳 대웅전 안에는 인도 불교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신어 문양이 새겨져 있다. 또한 호황옥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왕후의 오빠이자 절을 창건한 장유화상은 불교를 갖고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호황호 일행이 도착한 지점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곳 중 하나인 경남 진해시 망산. 네, 이쪽이 지금 호황호가 요 백길을 따라서 이 망산도에 도착했던 그 길이죠? 네. 네, 저기 보이는 데가 망산도고 지금 왼쪽이 그 용망산. 불교의 나라 인도와의 인연은 바로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 그때 빨간 그 도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호황호 일행이 탄 배가 두 척이 여기 들어오게 된다.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곳 망산도 주변은 그 간척 사업으로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옛 모습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이영말리 타국에서 거친 풍랑을 헤치며 나타난 호황호 기령의 등장은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여기에 호황후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락국을 성립시킨 나머지 수로왕을 제외한 반의 세력. 이러한 세력이 어떻게 이 지역에 들어왔던가를 보여주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김해 지역에 있어서의 고고학 자료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그 당시에 기원 전후로 한 시기에 낙랑 지역에서부터 즉 지금 현재의 평양이라든지 아니면 대방 지역 황해도라든지 에서부터 들어오는 중국 한나라의 선진 문물과 그리고 바로 철기 문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바다를 통해서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바로 가락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최초의 정치적인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호황후의 바다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돌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교가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방에서 전해졌으리라는 가능성 역시 호황호 일행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국경 없는 바다는 이렇듯 낯선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한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가져왔다.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관동 팔경 중 하나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평해, 장수, 창원 황씨의 시조가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도 항해나 표류와 관련된 기록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후손들은 시조인 락자 할아버지의 이름을 사마천의 사기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예, 고전해봤죠. 해봤는데 예, 우리 중국을 통해 가지고 중국 역사학자들인데 의뢰해 가지고 그래 고전을 해보니까 후한 무제 때 무제 사연에 한무 사연에 낙차 한 학사공 낙차 한 할배님과 또한 구대린 장군과 두 분이 같이 교지국으로 사신을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갔다는 그 동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고증한 거와 딱 일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확신합니다. 신라 유리왕 4년 중국의 학사였던 황락은 지금의 베트남인 교지국 사신으로 가던 도중 동해에서 풍랑을 만나 이곳에 표류하게 된다. 그 후 일가를 창립하고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이 각각 평해, 장수, 창원으로 나가 봉을 받아 살게 되므로 우리나라 모든 황씨의 시조가 됐다. 매년 10월 중정일에 모여 시조 대제를 올린다는
70만 황시문중의 뿌리 역시 항해와 표류의 흔적인 것이다. 거친 바다로의 항해는 표류라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섬나라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풍랑을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던 배는 뜻하지 않은 표착지 한국으로 떠밀려오기도 했다. 동양의 하와이이자 세계 최장수촌으로 알려진 오키나와는 일본 열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한 섬이다. 독특한 문화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국제적인 휴양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 특히 15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약 400년 동안 일본 중앙정부에 속하지 않고 류큐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해 번성했던 곳인데 바로 이곳에 왕자 일행이 전남 고흥으로 표착했다고 전해진다. 이곳 역시 태풍의 길목에 자리해 제주와 더불어 항해와 표류의 거점 역할을 했던 곳이다. 전남 고흥군 파령산 자락. 이곳에 신라시대 10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혔던 능가사가 있다. 영조 때 이중화는 일본 류큐의 태자가 표류하다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 절의 관세음 보살상의 도움으로 파도를 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조 때 이중화는 그 쓴 글이라 하면은 류국의 태자가 표류해가지고 고흥 땅에 도달했는데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관음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때 그 신승이 나타나 그 태자를 껴안고 바다를 건너서 고국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그런 자 설화가 그림으로 전해져 가지고 영조 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광해군 3년에는 유구국 왕자가 타고 있던 상선이 제주에 표착한 일이 있었는데 제주 목사 이기빈과 제주 판관 문희연이 재물에 욕심이 생겨 이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기빈 목사는 북청으로, 문희연은 북도로 유배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바다와 바다가 만나 3년을 에워싸고 있는 섬 제주에는 어떤 표류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을까? 제주 계곡 신화로 첫 손꼽히는 곳 삼성혈.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 태초의 탐나현에는 사람과 물건이 없었다. 이에 주산인 한라산이 신령한 화기를 내려 북쪽 깃을 모흥혈, 곧 삼성혈이라는 곳에서 삼신을 탄생시킨다.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로 이름한 삼신이니 바로 제주 성씨의 시조이며 탐나국을 개국한 것이다. 이들이 용출했다고 전해지는 삼성혈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현존하고 있는 유적으로 중종 21년에 고, 양, 부씨 후손들이 혈제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성역화됐다. 매년 4월과 10월 후손들이 올리는 춘추제와 12월 10일 건시제를 지내는 제주인들을 통해 탐나국의 기초를 이룩한 이 신화가 얼마나 신성시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원시 수렵 생활을 하며 사이좋게 지내던 삼신이는 어느 날 지금의 성산읍 은평리에 떠내려온 목함을 발견하게 된다. 목함 안에는 평양국의 세 공주와 함께 소와 말 그리고 오곡의 종자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온다. 새 상자가 나란히 이제는 떼 내려오는데 이 바로 이 포구 지금 여기를 옥통 옥통이라 합니다. 여기를 옥통에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자연히 괴를 보고 쫓아와가지고 이제 보니 이제는 야 신기하다 해서 삼신녀들이 와 모여두고 그것을 저는 인양해가지고 개짝을 열게 돼요. 열게 되니까 그 개짝 안에는 아주 예쁘다는 그 삼십녀가 이제 차례로 나와서 이제는 그 자기는 백남국에서 온 그 삼십녀가 아버님이 이제 보내줘서 왔다.
오고 또 제 여기 와서 삼신들을 이제 배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 그 탐나국에 가서 이제 그 엄마도 번식 쉬고 또 뭐냐 종자를 해서 생활을 유치하도록 해라. 삼신이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로 여기고 지금의 혼인지로 알려진 못에서 목욕 재기한 후 각각 세 공주와 혼인하기에 이른다. 한반도 최남단 탐나국의 기원 역시 바다를 통한 항해와 표류의 산물이다. 항해와 표류가 가져온 설화의 의미는 제주민들의 단순한 바다 이야기 이상이다. 세 공주가 오면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날도 결혼할 때 여자가 갈 때 뭐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면은 오고기 씨앗과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성신화 이 부분은 제주도의 조상이 원시 수렵 생활에서부터 농목 생활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세공주의 제주 표착은 선인의 모습으로 사냥을 즐기던 유목 생활을 마감하고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는 인간의 정착 생활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신화나 전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신비로운 개국 신화인 셈이다. 음력 2월, 잔설이 채 가시지 않은 이맘때쯤이면 제주인들은 바다 작업을 하지 않는 풍습이 있다. 바다, 그것은 제주인들에게 받들고 숭상해야 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매년 음력 2월 초하루, 이날은 바람의 신인 영등신이 제주를 방문하는 날이다. 섬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앙이자 종교이기도 한 영등신을 맞이하는 초감제. 두려움이자 경외의 대상인 바다. 그 바다를 다스리는 바람의 신은 해산물의 풍요를 관장한다. 또한 해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육지 사람들의 그 어떠한 신보다 제주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주에 늘 상주하지 않는 이 영등할망은 이날 섬에 들어와 제주도 전역을 둘러보고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준 후 15일 섬을 떠나게 된다. 이날 한 해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바람의 신을 맞이하는 제주인들의 얼굴에서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표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영등신이라고 하면 이제 바람의 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섬이고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은 거의 생산의 거의 50% 가량을 바다에 의존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아주 탐나국 시절부터 이 영등꽃을 했다고 하는데 바다의 그 생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의 신을 잘 대접해야만 해상에서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영등굿을 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자연. 특히 바다와 관련한 수많은 의식들은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신을 창조하고 있다.